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2300. 호. 2300. 2600. Let's go. Let's go. 다짜고짜 당하동 살킹이 파이팅을 해달라고 하면은, 에이. 소리가 안 나요? 진짜 안 나? 진짜 소리가 안 나나요? 소리 안 나면 어떡해. 아, 소리 잘 들린대. 오케이. Hey, Robin.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입니다. 자, 노비츠키 나온 지몇달 됐죠, 지금? 언제 냈지? 7월 달에 냈지. 7월에 내고, 오, 뭐야, 벌써 한 7개월 됐나? 아, 시간 너무 빨라.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어, 티거 형님, 오랜만입니다. 재즈팩 앨범에 Our Legacy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전혀 재즈팩트랑 연관이 없는 노래다 보니까 그 비트는 스웨덴에서 이제 샘티바라는 프랑스 친구가 만들어준 거고 그때 작업한 건데 뭐 아쉽게 앨범에는 못 들어가고 저희 그 바나와 함께 제작한 노비츠키 다큐에서 들어볼 수가 있죠. 다빈이랑 콜라보를 또 해달라. 좋죠. 언제든지 할수 있죠. 삐걱삐걱, 삐걱삐걱.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뭐, 파일도 없어서.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재즈팩트에 대해서 요새는 뭔가 굳이 정보를 좀 얘기해보자면은, 심유랑 같이 이제, 좀 얘기를 나누는 정도? 기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은 이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콘서트도 뭐 빨리 하고 싶긴 한데 장소가 마땅치 않네. 'Favorite track from Novitski' 오늘 날짜로는 'Radio' 예, yeah. 'Radio' 왜 Waves Like 관련된 곡은 라이브 안 하시나요? 뭐 예전에는 종종 했었는데 그뭐 하루 종일이라든가 그 노래는 했었는데 조금 거기 랩이 어려워. 좀 연습을 해볼게. 단콘 때좀몇곡 해보죠 뭐. 네, 지금 여긴 제 작업실입니다.
네, 어제 그 한대음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 제가 사실 뭐 언젠가부터 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좀 많이 안 해서 뭔가 좀 약간의 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너무 너무 쥐죽은 듯이 살아서.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11시 11분과 노비츠키의 랩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뭐 저는 여러 가지 랩스타일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르죠. 네. 다르고 일단은 하는 주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결혼 생활 만족도는 100입니다. When do you cut your hair? 머리 언제 자를 거냐? 일단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자르라고 하면 더안 자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알지? 해방 앨범 얘기해줬는데 트랙 하나 고르자면 뭐 일단 첫 번째 인트로 노래도 되게 좋았었는데 뭔가 그 귀를 사로잡았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야, 제목이 그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친구야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좀 중대 발표를 좀 해야 될 게, 약간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식을 공유하자면은, 뭐냐, 노비츠키 바이닐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닐을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AK-47 들었어요. 그거 듣고 한동안 그훅첫 라인이 뭐였더라? 밤마다 울려 총성, 이게 좀 머릿속에 맴돌긴 했어. 별로 재밌던데. 랩을 너무 잘해. 포이즌이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재밌더라고요. 노래도 좋고. 가사가 좀 거시기하긴 한데. 웃기는 거니까 뭐. 렌즈 안 꼈습니다. 내 오른쪽 눈이 보면은 렌즈 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 연필에 긁혀서 상처가 난 겁니다. 포카 알아, 은비야. 하이 프롬 인도네시아. 헬로 프롬 사우스 코리아. 카니에 벌처 한두번 들어봤나? 뭐 좋던데요. 오, 성체. 아이브스튜디오 모델 성체. 살안 쪘어요. 사람들 볼 때마다 살 빠졌나고 물어봐. 하이 프롬 코리아. 진호 형 포카 있어요? 포카 뭐 없고요. 저의 포카는 미초바 포카밖에 없습니다.
스보큐는 스쿨보이 Q인가? 안 들어봤어요, 솔직히. 뭐한 이틀 노래 못 들었어. 아, 그리고 그 어제 한대음 처음 가봤는데 뭔가 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그 수상소감 너무 떨리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집에 가서 이불킥 좀몇번 했어. 그렇게 상을 받으니까 진짜 기쁘더라고. 아, 울컥하진 않았고 그냥 뭔가 너무 그 앞에 사람들이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하는데 뭔가 되게 쑥스럽더라고. 그래서 스테파니한테 아 근데 이거 수상소감 때 무슨 얘기 해야 되냐 했더니 막 아, 그냥 뭐 자기한테 고맙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이 앨범 작업한 뭐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팬들한테도 고마워해라라고 해서 그대로 했죠. 이게 공연하는 건 진짜 하나도 안 떨리는데 뭔가 어디 나가서 얘기하는 거뭐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병이 있나? 형, 인스타 프로필 언제 바꾸실 건가요? 오씨, 바꿀 생각 없었는데, 바꿔야 되나? 진짜 그 순서대로 했어, 최대한. 근데 진짜, 너네들도 꼭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되게 떨려. 그리고 되게 좀 멋있는 말 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 졸라 외워서 가나? 쓸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도저히 그거 못하겠더라고. 카메라 울렁증일 수도 있어. 오빠 눈 부은 것 같아요. 아파요. 졸라 건강한데. 다정아, 너가 시상식 갈 수도 있지. 그리고 근데 그또꼭또 그것도 있어. 뭐이 환경이라는 게 한대음은 내가 완전 생전 처음 가본 데니까. 근데 뭐 이제 뭐그 힙합 어워즈는 솔직히 여러 번 봤었던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또 되게 익숙하거든 그분들이. 그러니까 조금은 뭐 편하게 했었지. 아, 그치. 힙합 어워즈에서도 상을 3개를 받았네, 거긴. 아. 근데 좀 어색했던 게, 그, 올해 콜라보레이션 상에 오이글리랑 센스형이랑 같이 셋이 사진 찍었는데, 뭔가 사실 그곡 주인이 그 둘이라서 뭔가 내가 껴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 릴러 말즈 앨범, 그때 막 졸라내고, 공익으로 튄것 같던데, 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작업을 빠르게 많이 할까. 힙합 어워즈는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인사를 할 그게 없었어요. 네. 뭐 그때 이제 오이글리랑 센스 형만 봤었지. 다른 사람들이랑 안 겹쳐. 뭐, 막, 이제,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뭐, 다른 앨범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팬들이, 뭐, 키드밀리 앨범도 엄청 좋았고, 뭐, 해방도 엄청 좋았고, 사실은 좋은 앨범이 작년에 워낙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저금통도 있었고, 노비츠키도 있었고. 아쉬울만 해요. 네. 아쉬울만 합니다. 근데, 뭐. 주겠다는 걸, 뭐, 어떻게 할순 없잖아. 그 마음은 이해해. 저는 뭐, 감사히 받을 뿐이죠. 왜냐면은, 나도 존나 열심히 했어. 앨범도 꽤 좋고. 탈모 조짐.
근데 탈모 조짐이 이 탈모 조짐인가? 내가 일단 머리숱이 졸라 많아서 아직까지는 탈모 조짐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 이마 라인에 대해서 되게 그 이마 라인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솔직히 누가 받았어도 이상하지 않다. 네, 훈훈한 마무리. 뭐 나도 뭐 실제로 뭐 베이지에서 25 되게 출근할 때 엄청 많이 듣고 훌륭했어요. 훌륭했어. 머리 허리까지 길러주세요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나도 못하겠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진짜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렇게 뭔가 내가 이번에 앨범으로 상을 받으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 기분도 좋으니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멋지게 수상 소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심 갖고 있었는데 일단은 머리 자르러 갈 시간이 없었고. 한번 취소했어, 심지어. 한번 예약도 잡았다가. 그러고 뭐 수상소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하지만 그래도 현석 실장님이 머리를 엄청 예쁘게 묶어줘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헬스 하나도 안 합니다. 다음 앨범 만들어 올때 머리 잘라줘요. 뭐 다음 앨범 때는 또 약간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르겠죠? 이제 앨범마다 그런 뭐옷 입는 거나 뭐 헤어스타일이나 그런 게좀 달라지는 것 같아. 오늘도 윤주당 갔다 왔습니다. 스테파니 약주 들고 윤주당 그 종로에도 이제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술 클래스를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약주 테이스팅 좀 하고 조언 좀 듣고 왔습니다. 저 축구 진짜 못해요. 농구는 좀할줄 알았었는데 축구는 아 축구 못 몰라. 그나저나,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 다 듣고 있어? 해야 될 일은 곡을 올릴 거야. 내 유튜브랑 사운드 클라우드에.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라이브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 곡은 레몬의 첫 번째 버전. 예전에 서재패 때, 그 등장하기 직전에 틀었었던 레몬 미공개 버전을 제 유튜브에다가 올리려고 해요. 이제 뭔가 상도 받고 하니까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 서재패 때 모두가 잉 했던 그 레몬. 잉 버전. 서재패 잉 버전. 레몬. 다들 그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잉? 이게 뭐야? 와 씨발 이거 뭐야? 막 뭐야? 뭐야? 버전 개인사업자 임성빈은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 하기로 근데 또 몰라요. 지금 개인사업자 임성빈 때 있던 친구들이 다 다른 데서 엄청 막 100만 넘어가는 그런 데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임성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취직을 했어.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레몬 뭐야 뭐야 잉 버전을 올려야 되는데
좋아요. 좋아요. 제목 레몬. 차마 잉 버전이라고 쓸 수 없고 멋있게 데모라고 쓰겠습니다. 뭐야, 동영상 처리 중. 이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라이브를 종료하면은 들어와 가주세요. 빈지노 안 합니다. 이케아 스튜디오 레몬은 또 다른 버전이죠. 이케아 스튜디오 레몬은 시미 PJ 버전입니다. 야밤의 시미 PJ 레몬 버전. 여러 버전이 있어요, 레몬. 그리고 사실 이 레몬이라는 노래가 노비츠키에서 좀 중요했던 게 거의 그 가장 첫 번째 노래였거든요. 이 노래가.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사실 꽤나 좀 중요한 그런 노래예요. 그 시미 PJ 버전은 이케아에 오셨던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막 힙합 어워즈 때 내가 그 올해 아티스트로 선정된 거 불만 있는 애들은 막뭐 했냐, 뭐 아무것도 안 했다 막 이러는데, 아니 솔직히 나 졸라 바빴거든? 그냥 이 다들 하는 거안한 것뿐이지 내 나름대로 바빴다고. 된것 같은데. 아, 어제 뉴진스 봤지. 저는 살면서 뉴진스를 두번 봤습니다. 대박이지. 살면서 뉴진스 두번 봤고, 어제 스테판에도 뉴진스 보고 엄청 기뻐했어. 그 오빠 타자 왜 이렇게 빠름? 솔직히 말하면 타자 안 빠른데, 그, 예를 들어서 일할 때 이렇게 치면 되게 바쁘게 일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회의할 때. 이렇게 하면은 존나 바쁜 사람처럼 보여. 이 반지는 2015년인가? 스테파니가 저한테 준 반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끼고 있습니다. 뉴진스 실물 일단은 뭐 빛이 나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뭔가 되게 정확해.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해. 되게 정확하게 생겼어요. 정확해. 이게 애매하지 않아.
뭐그 외모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말뭐이 움직임 정확해요. 그 진짜 가까이서 봤거든. 그 심지어 첫 번째는 인사도 했다고. 대화는 못했어요. 인사만 했어요. 이제 제가 인사를 하고 그들이 이제 받아준 거죠. 아, 안녕하세요.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인사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제 실리카겔도 봤어요. 실리카겔도 엄청 되게 뭔가 멋있었고,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이 있었어요. 다정아, 저 아저씨 누구지? 라고 생각했겠지. 아, 저 아저씨가 그 ET의 손상인가 보다 이러면서. 아. 그럼요, 진짜 삼촌뻘이다. 소리님, 감사합니다. ETA AI 빈지노 버전을 들어봤냐? 아니, 그게 아니라, ETA 빈지노 버전은 내 컴퓨터 하드에 있어. 거 있어. 그거 실제로 존재해. 목다 터질 뻔했어, 그때. 센스 형 봤죠? 센스 형이랑 저랑 어제 나란히 좌 미쳐봐, 우 센스. 야, 이거는 절대 공개할 수가 없지. 미쳤어, 진짜. 이건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내 무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먼 훗날 파봐. AI 버전이나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진짜. 절대. Never. 진짜 절대 안 돼. 스테파니도 못 들어봤지. 진짜 절대 안 된다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진짜 절대 안 돼. 이제 거의 다 됐다. 그럼 3월 1일 손님인데 저 자연 곱슬입니다. 근데 막뭐 엄청난 곱슬은 아니고 그 약간 그 직모와 곱슬이 공존해요. 그냥 지 멋대로야. 그 변덕이 있어요, 머리가. 개 두껍고. 체인 안 두르고 다니시나요? 그런 거 두르고 다닐 그게 없어요. 아,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10시에 예약을 걸어놓을까 합니다. 오케이. 10시. 밤 10시로 걸어놓겠어. Let's go.
Let's go. 룩삼 인터뷰에 출연해 주세요. 아, 룩삼님, 우키팝님이랑 인터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던데. 조금 봤습니다. 그런 인터뷰 좋은 것 같아, 되게. 다시 태어나도 래퍼 하시나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나쁘지 않은데, 좀, 여러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나 다 그렇지만. 요새 자주 듣는 노래. 요새 자주 듣는 노래. 요새 자주 듣는 노래는. 스테판의 친구 중에 슬레라는 덴마크 친구가 있는데, 슬레가 추천해준 노래가 이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이거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엠 스튜디오에서 저번에 언제야? 지금 그러면 수요일 날 이거 틀어놓고 이랬습니다. 다 같이. 포켓몬 스티커. 이거 솔직히 아이앱에 포켓몬 좋아하는 애들이 이 스티커 퀄리티 진짜 후지다고 제가 가졌어요. 약간 그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이제 뭐 쳐주지도 않나 봐. 그래서 나는 별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붙였어요. 포우절. 포우절 씨. 존나 무식하지, 이거. 그냥 통으로 다빡 붙였어. 앨범 들을 때 어떤 식으로 감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들을 때 너무 집중하면은 계속 딴 생각 들어가지고 그냥 뭐 아침에 준비하거나 운전하거나 뭐 일할 때 그럴 때 그냥 좀 틀어놓는 편이죠. 너무 집중해서 하면은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그리고 자꾸 뭔가 그 소스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그런 게 이제 사로잡혀서 막 음악이 되게 재미가 없게 들리기도 하죠. 와, 그래도 아까 처음에 한 2,600명 들어왔다가 바로 1,000명 빠지고 꾸준히 1,300명은 남아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단콘도 진짜 좀 재밌게, 의미있게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좀 지겹지 않아? 우리가 항상 뭔가 했었던 그 단콘 약간 뭔가 코인 노래방 같아. 사람만 바뀌는 느낌이고. 그래서 뭔가 단콘도 좀그뭐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느냐만은 그래도 조금은 어떤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음악을 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건 제가 굳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건뭐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럼 단콘을 하는데 아니다. 모르겠어. 매너리즘? 매너리즘에 안 빠졌는데. 안 빠졌어. 팬과 함께 무대 서기. 그러면 오히려 나는 한 톨도 안 부르고 팬만 부르는 거야.
진짜 코인 노래방으로. 난 그냥 난 코인 받고 MR 틀어주고. 아, 코인 다 받고. 솔직히 그내 노래를 팬들이 부르는 거가 상상이 안 되긴 한다. 더블링은 내가 쳐줄게. 잠깐, 이거 요청복이랑 눌러보겠어. 아, 근데 이게 좀 무서운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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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봤었잖아요, 그쵸? 네, 많이 봤죠? 형, 저 아시네요? 아, 그럼요. 헐. 레몬 때도 봤었고, 또 뭔가 여러 번 봤었던 것 같은데? 아이엠 인사이드 옛날에, 그때 완전 옛날에 봤었어요. 그때도 네. 계셨구나. 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는 얼굴이 보여서 아, 정말요? 들어왔겠습니다. 형, 저도 유럽이에요. 진짜요? 네. 어디? 저는 이탈리아. 아, 아, 진. 집이에요, 지금. 여, 보여주세요. 집 주변 좀, 집집 주변 좀 주변? 보여주세요. 네,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역시, 유럽. 우중충하네. 오, 근데 너무 귀여운데? 그쵸. 아. 이게 유럽이 좋은 게 진짜 날씨 좋을 때 오면 꽃향기가 너무 많이 나서 좋아요. 와우.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네. 아파트 같은데, 저이 네모로 이제 뭔가 중정처럼 가든이 되어 있는데, 다른 네. 건물들이랑 거기 정원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공유해요. 아, 와, 한 아파트 4~5개. 귀엽다. 너무 좋아요. 와, 아, 이태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저는 모델하고 있어요. 오호호호, 저번에 그래서 메모 때 형한테 저잘 되면 같이 라디오 스타 나가야 된다고 말했었는데. 뭔가 내가 알아서 걸러.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형이랑 화보 같이 찍을게요, 화보. 뭐 너무 좋죠. 그쵸? 빨리 유명해지세요. 감사해요, 형. 이태리에서 모델 일을 하면은 좀 어때요? 잘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벽이 딱히 없고, 다 친구같이 대해주고, 진짜? 네. 다행이다. 근데 한국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진짜 그리워요? 네. 어떤 간지 얼마나 됐어요? 저 얼마 안, 이제 2달 넘었어요. 2달? 네. 아,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은? 저는, 찜닭. 아, 내가 오늘 그 닭볶음탕을 먹고 왔거든요. 역시 진짜 존나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매콤하고. 그쵸. 매콤한 게 너무 먹고 싶어요. 아, 그래도 뭐 이태리에 그런 좀 한식당 있을 거 아니에요? 한식당을 같이 산 형들이랑 갔었는데, 셋이서 막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 특별한 날에 가야 돼요. 특별한 날에. 진짜네. 네. 와, 아, 그렇구나. 와, 나는 그 스웨덴 가고 성김 팔때 한국 음식 네.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그 라면, 그 봉지 라면 해 먹고, 네. 그 아시안마트 가서 가면 라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라면 사서 그물 끓여가지고 봉지에다가 물 부어서 먹고 그런 건 했었었지. 그 뽀글이? 아, 뽀글이 맞아. 와. 10시다. 대형님, 그 네. 램 서재페 잉 버전 올렸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봐서 네. 반가웠습니다. 형,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네, let's go. 감사합니다, 형님. 에 이거 어떻게 꺼? 나 이거 화이팅. 몰라. 화이팅. 저는 파이팅. 가볼게요, 여기서. 네. 다들 재밌게 노세요. 노래 나왔어요? 왜안 올라오지? 안 올라오는데? 나뭐 잘못했나 봐. 뭐야? 안 올라와. 올라왔어. 아니요, 지금 올라왔어요. 댓글 13개. 댓글에 하트 좀 누르고. 좋아요 38개. 저 사진은 좋은 질문인데, 저 사진은 이 노래 작업했을 때, 캠프랑 레몬을 딱 작업했을 시기예요. 저 때가 내가 머리 짧을 때고 스테파니랑 싱가포르 갔었을 때인데 코로나도 전이지 아닌가? 코로나 이후겠다. 예, 네, 코로나 이후고 싱가포르 갔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레몬 작업하니까 뭐만 하면 자꾸 레몬이 보이는 거야. 그때 찍었던 레몬물. 이제 뜨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라펜이랑 같이 일할 때 우리가 뭔가 협업을 하자 해서 만들었던 향수가 이제 레몬 향수고. 졸라 웃긴 게그 당시 때 이제 어떤 향을 만들까 막 하다가 제가 또 막걸리 노래도 만들고 막걸리도 많이 빠져 있었던 때니까 어떤 그런 양조장 향이나 막걸리 향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연구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조를 해서 샘플을 갖고 오셨는데 이거 빈준호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 진짜 술 취한 사람 같다고 냄새가. 그래서 뿌려서 맡아보니까 진짜 그냥 술 취한 아저씨 냄새인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거 아니다. 아까 그 뭐냐 영상으로 만났었던 팬분 대혁님도 그때 레몬 행사 때 왔었던 기억이 나서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했었지. 쉣. 여러분 레몬 많이 들어주세요. 서재페 생각나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그, 뭐야? 이 노래 뭐지? 서재페
재밌었죠. 이번 서재페, 이번 서재페는 그좀잘 모르겠네요. 명정님 안녕하세요. 아, 슈퍼팝 진짜 아쉬웠지. 슈퍼팝 드시 진짜 아쉬웠어. 네, 서재패 때 커셔스 클레이가 나옵니다. 한국 오면 한번 봐야죠. 여러분, 이제 저는 제할 일을 한것 같은데, 잠깐만, 사운드클라우드 확인해 봐야겠다. 예스. 사운드클라우드에도 있어.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서재페에 가면은, 커셔스 클레이 공연 꼭 봐주세요. 999명으로 떨어졌어. 2600에서 시작한 라이브가 10초 만에 1300이 되고, 1시간도 안 돼서 1000으로 떨어졌어. 아, 그러니까 좀, 제가 좀 팬들이랑 소통을 좀잘 못하는 것 같아. 프랭크라고? 프랭크 왔어? 하이 프랭크. 김신의 과일, 헬로. 난왜 이렇게 팬들과 소통에 뭔가 좀 그럴까? 일단 인스타그램이 문제야. 이 사람 못하겠어. 올릴 사진이 없어.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 그래가지고 그 상도 받은 김에 그걸 핑계로 이 라이브를 켰지. 아, 상 언박싱. Let's go. 오늘 갖고 왔어, 집에서. 이거. 근데 진짜 뭔가 내가 음악 커리어를 뭐 못하진 않은 것 같은데 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좀 은근 약간 섭섭하더라고. 근데 이걸로 이제 다 힙합 어워즈랑 이걸로 다그 설움을 씻어냈어요. 이게 최우수 랩앤 힙합 음반. 보니까 3D 프린터로 뭔가 한거 같더라. 이거 상처났어.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음반.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합칠 수 있는, 합치면 스피커가 되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제. 너무 기뻤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색상이 되게 가벼워요. 은비야, 잘못 왔어? 진짜 대박이다. 어떡해. 아, 상도 타셨는데 LP 판매하시죠? 방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LP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 좀더 뭔가 윤곽이 드러날 때또 한번 소식을 전달할게요. 진호 형, 우리 딸 이우주 곧첫 돌이에요. 와,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애기가 있어. DM 좀 보시라고요, 제발. 알았어. 최대한 볼게. 그러니까, 중요할 때좀안 봐, 내가. 엘피 많이들 이제 원하셨던 것 같아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레몬 조회수 1700, 1791회. 라이프스타일 가격은 너무 올랐나요? 안타깝네요. 댓글에 매일매일 오빠, 삼촌?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버티는 고3입니다. 진짜 어리다. 나랑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와.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단콘 아이디어 공모전. 단콘 아이디어 좀 있어요? 좀 좋은 아이디어,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으면 지금 얘기 좀 해줘. 일단 아까 그 코인 노래방 아이디어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들고, 동전을 들고 와서 나한테 주고 노래를 한 곡씩 부르고 퇴장하기. 올림픽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 거기 졸라 큰데 아니야? 아씨, 이렇게 큰 데잖아. 너무 큰데? 이거 뭐내 아는 사람, 내 인생에서 알던 사람 다 부르고. 아니 이게 그 요런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모르겠어. 진짜 알 수가 없어. 아무튼 뭐라도 좀 고민해보고 있겠습니다.
아, 캠프 뮤직비디오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잠깐, 다정이, 저도 요즘 고무신이라고? 너 남자친구가 생겼어? 아, 입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네. 저 사실 그 예비군 가야 됩니다. 그 교육 받으러 가야 돼요. 그 코로나 때 온라인 안 들었어. 졸라 후회하고 있어. 하정아. 그러니까 그걸 들었어야지. 나 진짜 내 자신에게 엄청 많은 욕을 하고 있어 요새. 그러니까 그 개꿀을 놓치시다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존나 내두 손으로 그냥 치워버렸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미치겠다. 난왜 이럴까? Hey, Justice. 재입대하기 vs 2416 발매전으로 돌아가기. 근데 2416 발매전으로 돌아가면 이미 입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재입대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Justice. 아, 방금 제가 말한 저스티스는 제 친구 이름입니다. 이름이 저스티스입니다. 젊어지고 싶지 않나요? 젊어지고 싶죠. 너무 좋은데? 샘티바와 켄 블래스터랑 음악 작업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 그 샘티버가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메인 룸이 이렇게 있었고, 메인 룸 되게 그 낡은 바이브의 메인 스튜디오 룸이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작업하고 있었고, 샘티버가 이제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지하 방, 그 약간 요 정도 사이즈 되는 방에서. 그래서 문득 거기 방을 가보니까 그 방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미 난 작업이 지금 잘안 되고 있었고, 메인 룸에서. 그래서 방을 뺏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울 레거시를 썼지 그날. 그 진짜 엄청 열심히 작업했어요 그 친구들. 2416대로 돌아가기, Life's Like대로 돌아가기. Life's Like대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 마치 파이어워크스 하는 미공개곡 너무 좋아요. 이케아로 오셨군요. 이케아를 왔어, 저 친구가.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부츠키 안 들어간 곡들 사실 진짜 많죠.
그러면은 그뭐 예전에 진짜 뭐 PJ 형이랑 작업했던 것도 진짜 많고 PJ 형 심의와 함께 작업했던 것도 많고 해서 안 들어간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낸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런 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 12앨범 내고 할 때는 그냥 좀 너무 내 기분에 취해서만 막 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더 정말 앨범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프로치를 좀 제대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바나랑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죠. 최근 재밌게 듣고 있는 노래 또 하나를 추천하자면은 뭐 들었었더라? 아, 그 스테파니가 추천해줬었던 노래 있는데 뭐였지? 그거 재밌었어. 그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그 We Are the World 작업했었던 그 다큐멘터리 그거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면은 막 라이오넬 리치랑 그다음에 뭐 마이클 잭슨이랑 스티비 원더 그다음에 레이 찰스 뭐 여러 진짜 그런 거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노래를 이제 녹음하는 건데 다 같이 거기서 이제 그런 완전 걔 세계 탑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그런 거를 보는 게 되게 신기했어. 오, 이제 800명 뜨네, 진짜. 아, 신디로퍼도 있고, 막,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그 녹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막, 집에 가고.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농구와 그 종합격투기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아니, 너무, 어떻게 연연하네? 이미 지금 너무 눈에 잘 보여. 화질도 이상해졌대.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된것 같아. 여러분, 오늘 반가웠고, 저는 이제 좀 집에 와서, 스테판이랑 꼬미 베이비랑 빈둥대다가 잠잘 자겠습니다. 다음 스케줄이 뭔지 나도 잘 몰라. 아, 다음 스케줄은 일단 다음 주에 제가 그 필리핀에 가요. 마닐라에서 페스티벌 공연이 있어요. 한국에서 또 어떤 페스티벌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식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좀 재밌는 거를 또 기획 중에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LP 낼 거니까 그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 캘린더 공유를 하냐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 일단은 난 간다, 얘들아. Goodbye. 에그
그 마닐라의 원더랜드 페스티벌에 갑니다. 내가 언제 구글 캘린더를 공유해준대. 감사합니다.